교실 현장에서 하려면 학급을 한꺼번에 조그만 해서 다 뽑아고 일단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판에다 했습니다. 8시간이면. 그러니까 지금 한열몇개된 거를 한꺼번에 한 판에 다 찍어내는데 8시간이면. 예. 상당히 오래 내 걸리죠. 거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내거 하나 하면은 15분, 20분. 저번에 그래요. 하나에 5시간 걸린다 하셔서. 그래서 얇게 하고 이니셜만 했던 거예요. 해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만 하면은 진짜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걸어 놓으면 저녁에 갈때볼수 와, 그리고 이거 너무 대박인데. 완전 편리한데요? 말도 안 돼. 와. 그냥 다른 데는 SD카드로 하거든요. 그 아두이노. 근데 지금 중간 단계가. 원래 제대로 하면은 저쪽에서 그냥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그래요? 와이파이도 돼? 네. 대박이다. 그래서 사실은 와. 컴퓨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해서 그냥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출력 걸수 있어요. 와. 그럼 다시 이거 엄청 전 화면으로 비싸겠는데? 다시 보려면 그쵸, 이거 누르면 되나요? 저는 그냥 네? 이거 눌러보면 되나요? 홈? 요거 버튼. 어떤 거? 요거 해야 돼. 이전 화면 첫. 그거. 그러니까 첫 화면이. 전원을 켜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게 나오는데 USB를 그냥 꼽아보세요. 이게 그 USB를 꼽. 예, 꽂기만 하면 자동 인식이에요. 이런 복사기도 있죠. USB 자동 인식. 그러면 USB 안에 있는 파일이 나와요. 이게 USB 안에 파일.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밖에 루트에다 놨는데, 아까 우리 태안초 여기 안에 다 있었죠. 태안초 안에도도. 그러니까 보통은 루트만 인식하는 USB가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상위 폴더. 근데 얘는 폴더별도 다 인식을 하네요. 대충 와가지고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가지고 몇 시간 정도 걸리겠다 보고, 거의 이렇게 걸려요. 미리 보기 하고 누르면은 끝. 태안초 안에 넣어놨던 걸 방금 선생님 지금 이걸로 다시 하나로 다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파일을 보려면 저쪽에 지금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 묶어서.